전국의 신도회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또 대해를 주름잡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5천석에 가까운 평화의 전당을 가득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선장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에 오늘은 우리 동부 서울의 관문인 동대문구를 찾아왔습니다. 동대문구 하면은 옛부터 교통의 요람으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용품 비롯한 모든 물산이 총집되는 고장이었습니다. 또 선롱단을 비롯해서 보재원 그리고 홍릉터 등에서 옛 선조들이 살아가시던 흔적과 그 향기가 남아서 우리를 감싸는 고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서 있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주변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말로 사학의 명문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정말 선비의 고장이고 배움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아, 특히나 또 한국기술연구원이 있는, 과학기술연구원이 있는 거 하면은 이명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국방연구원, 이래서 모든 기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었습니다. 아, 특히나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축하해 주실 것은 동대문구가 신청사 개청을 하고 1년 남짓합니다마는 더 나은 행정, 더 나은 친절로 친절구청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한번 크게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곳에 노래자랑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요계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와서 꾸준히 사랑을 받는 대형 가수입니다. 주현미 씨가 사랑의 편지를 전합니다. 러브레터를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 사랑의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뭔가 빠졌어. 사랑해요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사랑. 낯선 이름에 깜짝 놀랐죠. 누가 볼까 숨을 멈추고 몰래 읽어봅니다. 사랑의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아무리 읽어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I love you,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사랑. 구름에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 사랑의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아무리 써봐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초대 가수 주현미 씨의 노래 함께 올려봤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동대문 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 이 무대에 나오시기 위해서 3일 전에 있었던 예심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노래 솜씨와 또 이 고장의 자랑은 어떻게든 할까요? 모두 궁금한 가운데 첫 번째 출연자부터 모시겠습니다. 박수 마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얼굴이 성수 엄마 정은순입니다. 넌 그렇게 살지 마. 불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의 재간둥이 인간복사기 김재세입니다. 잘못된 만남을 불러드립니다. 난 나만을 믿었던 만큼 내 친구는 닿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친구에게 속이 시켜졌고 그런 만남 있으라고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렸던 것 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난 알수록 내가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일 날 잠시 멀리하던 그 어느 날 심하게 닿은 그 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나 느낀 너야 보는 것이 잘못된 너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뭐 직장에서도 노래도 잘하시고 리더십도 있고 재주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인간 복사기입니다. 1인 10역을 하거든요. 인간 복사기? 예. 그 좀 위험한데 인간 복사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들어보죠. 어떤 건데? 처음부터 아, 조용필의 친구회부터 하겠습니다. 아, 친구회부터? 가면. 하늘에서 잠자고 저기 흐름 따라 흐르고 속에서 친구의 모습은 어딜 갔나 흐리운 친구야 정주영 난니니 생각이 날 때마다 어디 잊어버린 상가자 아이고 힘들어 박상민 친구야 꿈속에서 만날까 그리운 친구여 2주일 됐습니다 2주일 나온다 어서 알범도 오케이 알범도 외로움도 함께 하며 이승환 깊은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자 우리 그센 약속 하비에 박수 최희준 꿈을 최희준 하늘에서 잠자고 저기 그럼 따라 흐르고 조용필 맞아 조용필 자 친구야
금성에서 만날까 그리해. 아, 주인공! 어! 아, 좋아요. 네, 딩동댕 두 번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재주도 많고 요새 또 그 친구여 하나 가지고 몇 사람 복수를 했는지 몰라. 그죠?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고장에서 뽑힌 분들을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또 응원하시고 계시고.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나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연변 총각 김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계시나요? 영변에서 오셨시오? 예, 그렇습니다. 건부원대에서 오셨으다리? 예, 별로 안 멀어요. 별로 안 멀어요? 뭘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어? 드시라요. 이거 이 뭔데? 별거 아닙니다. 저희 연변에서 나오는 500년산 삼산을 만든 음료수입니다. 에이, 조용히. 500년 된 산삼 국물이라고? 별거 아닙니다. 저희 연변에서는 500년 된 산삼은 도라지보다 더 많습니다. 적어도 한 1000년씩은 돼야지 저것이 땅의 진물을 좀 뽑아먹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1500년 된 산삼 보셨습니까? 못 봤디요. 뿌리가 팔뚝만합니다. 팔뚝만해. 근육도 엄청 셉니다. 네. 연변 사람들이 이걸 이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헬스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끔 아저씨들 무거운 거 들다가 킥킥거리면은 그냥 거뜬히 들어줍니다. 트레이닝도 해준대. 고마시라, 고마시라. 굉장히 친절합니다. 고마시라, 고마시라. 좀 드시라요. 시식을 해보자고. 예. 사실 깨끗이 드시라요. 아주 몸에 좋습니다. 아, 올해 송해 아저씨는 겨울에 그 고프른커녕 헛기침도 안 하실 겁니다. 그 나 조골이 좀 벗고 하가서 그렇게 화, 하시라요. 금방 넘어가자마자 화끈거리요. 어떻게.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다 서울 양령시 그러고 나왔는데, 양령시 그러면 그야말로 뭐 정말 우리나라 한약재 70%가 거기서 매매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군력을 내는 그런 데가 있구만. 그렇습니다. 기대 기대. 그죠? 사람 무언이 뭐해도 건강이 제일이야. 기디. 예. 노래합시다. 노래는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기다린다? 예. 좋은데 요새 신세대들 노래가 얘기책 읽는 것도 없고 어떻게 들으면 그냥 와 닿기도 그래요.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이고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대이쁜이 오인방 윤신, 현주, 지윤, 임순, 세은입니다. 예쁘게 받으세요. 내 얘기를 들어봐. 와. 눈
꼭 그냥 노랑 병아리들이 나와서 노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동대문구 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화의 전당에 정말로 구민 여러분들 이 많은 석수를 메우시고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이 고장 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뜰 날 또 세월이 약이겠죠. 그 밖에도 많은 곡을 써낸 분입니다. 작곡가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편한 행정, 보다 더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구민 여러분들과 땀 흘리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이 심사석에 앉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석의 결과가 나와서 판가름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평화의 전당을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채점을 했다가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골라주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초대 가수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요새 아주 늦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냥 기쁨이 한이 없다고 그럽니다. 카스바의 여인의 주인공 윤희상 씨가 나오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배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가스가에서 이른 마더 이른 라인 마더 이른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가스가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시도해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찾아온 가슴 안에서 어디에서 본 듯 한 번쯤은 만나겠다 춤추는 슬픈 여인 그날 그 가슴 안에 그날 그 자리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슴과의 유희 네, 초대 가수 윤희상 씨의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다음 분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텍스타일 디자인계의 명가수 명댄서 조산종과 거문아비 인사드립니다. 무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해 네가 싫다면 하기 싫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경희대가 너무 좋아서 저희 막둥이를 경희대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용길입니다. 청춘 고백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유, 비장군 참. 네? 누구요? 누구예요? 네, 우리 저 딸입니다. 이야. 여기로 좀 오실까? 여기로 좀 오세요. 이렇게 오시라고. 아유. 아니, 근데 따님이 아버지 노래하고 재미있는 장면인데 왜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아, 아빠가 원래 잘하시는데 오늘 네.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박수 주세요. 이건 정말 박수 받아야 돼. 아, 그러시구나. 아버지가 평소에 노래도 잘하시고 그러신데 예. 많은 분들 앞에 나오면은 긴장돼요. 집에서는 긴장. 잘하시거든요. 그러면요, 뭐 혼자 오시면 반나이 1등이지 네. 뭐. 그런데 참, 네. 그. 뭐 이렇게 노래자랑 무대에 나오시면은 참 헐 얘기들이 많다고 그래. 뭐 헐 얘기 있으면 해요, 이런 기회에. 예, 엄마가 저희는 제가 꼬맹이 시절부터 엄마 네. 아빠하고 같이 전국 노래장을 봤거든요. 일요일 오면. 근데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잘해야 돼. 예, 네, 그런데. 그런데 엄마가 지금 아프셔가지고 입원 중이세요. 아, 병원에 계세요? 예. 어이구,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입원 중이신데 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우리가 평소에 보여주 집에서 하던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보여드리면 예. 좀 위로도 되고 위로가 되시죠. 즐거움도 가지시면은 예. 그 병환도 좋아지실 거다. 예. 아, 그러시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베이비 밥을 얼마 하셨구나. 아, 네. 엄마한테 한마디 해요. 그럼 엄마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되게 힘도 없고 그럴 텐데 잘 걷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빠랑 내가 하는 거 보고 힘 많이 내고 여기 동생들도 나왔는데 엄마 나중에 태어나면 우리 또 재밌게 살면서 일요일이면 아버지. 꼭 전국 노래자랑을 그렇지. 또 역시 같이 보실 같이 수 있게끔 빨리 회유하시라. 네. 어디 오빠는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아, 동생들은 어디? 동생들 어디 있어요? 안 보이나? 예? 어디? 모르겠어요. 남동생 둘 어디 있어요? 어디? 아, 여기! 아유, 막내예요? 네, 예, 막내. 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요일에 와서 정말 역사적인 이 평화의 전당에서 객석에 앉아서 아버님과 누님을 응원해 주는 저 심정이 또 받으시는, 응원을 받으시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그저 어머니 쾌유하셔서 퇴원하시면은 남동생 두 분하고 누나하고 같이 좀 많이 효도하시고 아버님 좀 잘 건강 돌봐드리세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명예 회복을 위해서 얘기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뭘? 예, 저는 주현미 씨를 너무 좋아해요. 주현미 언니를요. 아. 그래서 아까 메들리 부르실 때 네. 열심히 막 따라하고. 아, 그래요? 예. 주현미 씨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너무 그 좋아해서. 노래를 한 곡 주현미 씨 노래를 부르면서 아빠의 명예를 한번 회복하겠다. 네, 확실히 참, 해드리겠습니다. 참 극진한 효성입니다. 무슨 노래 곡목이 뭐예요? 짝사랑이요. 짝사랑. 네. 주현미 씨 노래 중에도 대표적인 곡이죠. 네. 뭐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사랑. 아. 난 아직 몰라 나 정말 몰라 가슴 안 두근두근
봐.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멋있는 분 인사하세요. 늦둥이 아빠 민요스타 김현대입니다. 양산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해 양동맹사 흐르는 물에 강도를 아름다고 무병무하로 보다 아서나 말하라 내가 그리 마라 사랑의 갈색을 내가 그리 마라 에이에 해동강 불이 차서 두 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편안하고 안락한 신발을 책임지고 있는 나인철 허강일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를 불러드립니다. 그리움 두고 속하지는 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걸. 아쉬운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거야.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대문구가 그래. 저기 벌금 옷들 입으신 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어머니요. 어머니? 예.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아이고 가만 있어. 여기선 거기 보고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거기선 나보고 오빠라고 그러면 나하고 친척이 어떻게 되나? 에? 가까운 친척 시간이죠.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지. 그렇죠. 예. 그럼 엄마가 나보고 오빠 그러는 거 처음 들었지? 예 선생님. 집안에 어른들 좀 찾아보고 그래. 예. 그래. 아니에요. 이 동대문구 정말 활기차서 좋습니다. 근데 두 분은 호흡이 딱 들어맞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아, 저희 관계는 네. 창의천 신발 도매상가에서 네. 앞집 뒷집 사이 있는 사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신발 도매상 같이 오시고 경쟁 상대요. 경쟁 상대야. 야, 이 또 재미있는 얘기네. 서로 경쟁 상대인데 이렇게 호흡을 맞춰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선의 경쟁을 하는 대로 하고 또 이웃 사촌간이라는 건 뭐 정말 힘을 합쳐서 같은 자리에 서기를 네. 저희가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합자 투자를 하셔가지고 동업하시려고.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그렇죠? 송희 선생님 제가 네.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저한테요? 이건 부탁입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 평소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 모창을 자주 했었는데 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많이 모신 분들 가운데서 한 번만 해보고 싶습니다.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가서 인사드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아이고. 옳지. 에휴, 저렇게 남 인사 좀 시켜도 삐지고.
뭐 국물 한 방울을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에이. 인사드렸어?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음악이 안 나와서 그래.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 한번 들어봅시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 경기를 많이 사신 분들 많은 박수 부탁해요. 아 박수요. 아, 빨리. 참 저보다 큰 사람 쳐놓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는데 참 싱겁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99.9의 신토부리 가수 베이로 씨가 나오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불러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울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웃지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내가 울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울지요.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당신이기에 내 모든 당신 때문에 내가 울지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세요. 나오십시오. 여러분 안녕.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내 밈은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나 홀로 남겨두고 트로트를 좋아하고 옥경이를 사랑하는 양산시장 다루겠습니다. 옥경이를 불러드립니다. 이야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의 언제냐 어디서냐 번듯한 얼굴인데 호야를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아이고 옥색 쪼고리 연분 옹치 마라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부시장 명가수 이계순입니다 태평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학생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대문 중랑이세 김형무과 SOA 사랑의 트위스트를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1층 박수 박수 자 2층 박수 후! 학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나팔 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여기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 얼굴과 그리고 이름과 곡목을 잘 배워뒀다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십시오. 노래자랑에 처음 나와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가수 이름은 이진아, 이진아. 부를 곡목은 나빠. 뭐가 나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몇이나 됐는지 시계를 보아도 감은 눈이 떠지질 않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삼냐 감싸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찾더니 같은 입술로 다른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만 해. 나빠 나빠 가시적인 그런 행동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여자 박지연 인사 올립니다. 네.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지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난 너를 알아.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나를 미워해.
고맙습니다. 다음, 아이고 연세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오셨네. 인사하세요. 노인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최돈혁입니다. 백마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덕대학의 꽃 남현주입니다. 박은주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밤이면 밤마다 불러드립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일 많이 불리워진 노래가 남행열차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김수희 양이 신곡을 냈습니다. 광야를 불러드립니다. 박수로 마주세요. 나오십시오. 거칠은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림자 숨기며
살았어도 절망할 수 없었던 따뜻한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포장에 내 옷 가리워진 가난한 이름만 남았어도 다시 일어났어 미소 짓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 혼자 헤치는 침묵의 용기로 날 지킨 건 보내갈 수 있었던 뜨거운 가슴에 전국노래자랑 동대문구 편 입상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점수 차이가 근소해서 아주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인기상이 평소 두 팀 뽑힙니다마는 세 분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먼저 잘못된 만남을 불러주신 김재세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도시철도 재간동이 인간복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 예, 정말 효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와서 불러주신 따님 짝사랑과 열심히 불러주신 청춘고백 김용길 씨 나오십시오. 또 빗바발룰라가 나오네요. 사랑의 트위스트 불러주신 김형국 외삼정 얼마나 직장 동료들끼리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악녀상 네 매일매일 기다려 불러주신 김광철 씨 나오세요. 아이고 양녕시를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오늘의 우수상 네 정말로 노익장을 과시해 주시고 노래 잘 부르셨습니다. 백마강을 불러주신 최동혁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뭐 오늘 김수희 씨가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기념품 증정을 하고 축하 약속을 나눴습니다. 에이, 또 이왕 올라온 걸 또 갖다 드리게 하지 뭘 그거 잡냐. 자 다음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참 애교가 똑똑 흘렀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김지원 네, 축하합니다. 아, 구청장님께서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기념품 증정하고 그리고 네,
축하를 드렸습니다. 네, 전 외진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평화의 전당을 가득 메우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동대문구 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하신 분들께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손목시계와 카세트를,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